마을 뒷산 중턱에 자그마한 종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동네 소망의 종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종소리에 맞춰서 올 한 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 보는데요. 네, 맑은 종소리를 들으니까 새해에도 제 마음도 멀가진 것 같습니다. 타종이 끝나고 풍선에 각자 새해 소망도 적어서 날려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에요. 이 깨끗한 섬진강과 뒤에 또 백운산과 앞에 그 지리산의 정기를 여기 다 모아둔 곳이 이 종각입니다. 우리 메아리 마을. 그래서 이게 그 글자 그대로 전국의 방방곡에 울려 퍼져서 다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십사하고 이렇게 알리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찾아갈 만한데. 네. 저게 그냥 마을 뒷산이었다니까요. 산행이 이렇게 끝나고 마을 회관에 다들 모였습니다. 뜨끈한 가마솥에 끓인 떡국. 새해 빠질 수 없는 음식이겠죠. 주방에서도 음식 준비로 분주한데요. 마을에서 난 쑥으로 떡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1월부터 보름까지 쑥떡을 해가지고 썩을 먹는 게 풍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고 사실은 쑥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애용을 하고. 넉넉지 않던 시절에 먹던 쑥떡이 이제는 정겨운 먹거리가 됐죠. 애군을 막아줄 파당금을 넣어서 정성스럽게 쑥떡을 빚습니다. 어우, 맛있겠어요. 아, 빛깔 잘 나왔네. 짜바 당기시면 맛있는 쑥떡이 됩니다. 이렇게 따끈한 쑥떡과 떡국이 완성이 됐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네, 묵은 해는 이미 보냈습니다.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다 함께 둘러앉아 먹은 점심.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